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음악에 대해서 무언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악기가 언제부터 생겼으며 어떻게 우리 음악이 또 진행이 됐는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 따라서 대표되는 악기를 함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볼것 같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어디까지 할까요? 지금은 대한민국이에요. 그 전으로 막 거슬러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세요? 토끼 모양이라고도 하고요. 호랑이 모양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발 뻗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화면 해봐 주세요. 자,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때는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예요. 그래서 BC 1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한, 변한, 진한, 뭐 부여옥조 동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던 시대예요. 이 시대 때는 어떤 음악이 있었냐면은 주로 그 노래하고 춤추고 또뭐 북을 친다든지 이런 제천 음식과 관계된 음악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서양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부터 음악이 있고 싶어서 있었던 건 아니고 종교와 더불어서 음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이 시절에 우리나라에 어떤 악기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기록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오래 전부터 그 책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들의 역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어요. 고맙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남쪽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으로서는 부산을 가려면 김해라는 공항에 내리거든요. 그것이 옛날에는 마한, 변한, 진한 이 지역이에요. 아래쪽에. 그래서 거기에 고라는 악기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야금을 금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가야고 이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검은고는 아직도 검은고라고 해요. 일본의 현악기는 우리나라 가야금하고 비슷한 현악기는 고또 이래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현악기를 의미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고라는 악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중국 서적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현악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대가 이 BC 1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절에서 우리가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삼국시대라는 상황으로 돌입을 해요. 삼국시대 하면 여러분들 들어봤을까요? 고구려 북쪽이죠. 그다음에 신라 그리고 백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고구려는 굉장히 커요. 크다라는 얘기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이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많은 교류를 했죠. 고구려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악기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예요. 그러니까는 3세기경부터 AD 3세기부터 7세기 중엽 정도까지가 이 삼국 시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검은고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우리 21세기라고 할것 같으면 적어도 한 1600년 전에 저희 나라에는 악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를 아는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악기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연습하고 연주하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러면은 그런 한 1600년, 1700년 정도 된 검은고란 악기 한번 우리가 조교 선생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연주하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검은고는 보시다시피 이게 오동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악기 뒷판은 밤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은고는 16개의 궤로 만들어져 있는데 마치 기타를 짚듯이 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은고는 6줄로 되어 있는데요. 줄마다 이름이 각각 있는데
몸 안쪽에 있는 것부터는 문현, 그 다음에 유현, 그 다음에 대현, 그 다음에 계상청, 그 다음에 괴하청, 그 다음에 무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고를 연주할 때는 이런 술대라는 나무 막대기로 된 걸로 연주를 하는데요. 이걸로 여기에 대고 소리를 밀어서 내거나 대점을 치거나 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줄을 받치고 있는 것을 안족이라고 하는데요. 기러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기러기 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괴에서 연주할 때는 괴 제일 큰 것에서부터 제일 작은 것으로 가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은 낮은 소리를 내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연주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악을 연주할 때는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서 연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조나 창작곡을 연주할 때는 이렇게 발 위에 얹어서 연주를 하는데, 산조나 창작곡을 연주할 때는 더 편안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발 위에 올려놓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정악이나 산조를 연주할 때는 항상 시선이 왼쪽 손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연주할 곡은 정악곡 중에서 천년만세 중 계명가락도들이 앞부분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검은고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음악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연주하고,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제는 알겠죠? 검은고는 어디에서 연주가 됐던 악기예요? 고구려. 그러면은, 신라에서는, 가야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가야금은 지금 조그만 가야금일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가야금은 훨씬 더 컸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음악이 느렸어요. 요즘은 음악이 빠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빠른 거를 추구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한가했어요. 마음도 편안했고 또 모든 우리의 동선, 움직이는 선도 그리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 또한 느렸어요. 그래서 음악이 느려서 악기도 작았죠.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가야금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 준비했어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주라고 불려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 도시죠. 경주에 가면 그 고분이라고 해서 무덤, 왕들의 무덤에서 발견을 한 토우예요. 토우라는 것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인형들이에요. 토기, 이런 토기 위에 토우들, 조그만 인형들을 붙여놨던 거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보일까요? 여기 조그만 여자가 인형이죠. 가야금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야금의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 양반들이 하는 음악에 쓰이는 악기, 정악 가야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우를 보면서
이때는 언제냐면은 미추왕 시절이라고 그래갖고 3세기 말이에요. 3세기 말에 이미 이 대한민국에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정확한 또 기록은 언제 오냐면 5세기 중엽, 6세기 중엽의 신라 진흥왕 때 한국에는 가야금이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명명이 돼 있어요. 얘는 비공식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미 공식적으로 진흥왕 때 가야금이 있었어요라고 해놓고서는 우리 왜 그렇잖아요. 뭐 공사하다가 오 여기 무덤 있네, 오 여기 중요한 유물 있네 이러면서 찾는다고 해서 바로 책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6세기 중엽이라고 배우겠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3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는 가야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가야금이라고 이름을 불렸기 때문에 가야금이고요. 그 전에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마음 변한 지난 그 옛날에 3세기 전에 AD 3세기 전에 BC 1세기 이후에 고 즈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현악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단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3세기경에는 미추왕 시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토를 보면서 이러한 유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나오는 똑같은 악기를 한번 연주를 해봐 드릴게요. 물론 연주는 지금 오늘날의 곡을 연주를 해드려요. 왜? 그때는 비디오도 없고요. 악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것을 제가 연주해 드리기는 어렵고 오늘날 이 악기로 어떠한 곡을 연주하는가 연주해 봐 드릴게요. 아, 이제 우리가 가야금 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그 토기를 보여줬죠. 그래서 거기 조그만 인형을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줬거든요. 여기를 볼것 같으면 이 모양이 여길 봐요. 그 아까 토에 붙어 있었던 끝에 느낌하고 같게 생겼죠. 마치 하는 양의 귀, 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두라고 그래요. 양의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버금은요, 통판이에요. 전혀 이음새가 없어요. 여기까지. 다판 거예요. 팠어요. 파갖고서는 이음새가 없이 만들었는데, 여기만 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요, 굉장히 무거워요.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봐요. 되게 크죠? 제 뒤에 악기가 많은데요. 많은데, 오늘날에는 이 끝에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요거는 애기 거예요. 애기 거지만, 볼까요? 여기가 다르게 생겼죠? 양의 귀처럼 안 생기고 다 모아져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클로즈업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귀하고 다르죠? 그리고 앞판과 뒷판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는 우리 거문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듯이 오동나무, 이 뒤에는 밤나무. 그래서 이어서 만든 거예요. 요즘은 악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음악이 빨라졌거든요. 얘는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느린 음악밖에 연주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악기들은 이키 차이를 보세요. 이거는 버금이고, 옛날 악기고, 요 옆에 건 19세기에 나온 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도 작아지고, 폭도 좁아져서 빠른 음악을 연주해요. 어쨌든 우리는 옛날 악기가 어땠는지 들어봅시다. 정악 중에 정악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네들 음악 중에서 중광지곡이라고 제목 붙여진 곡 중에서 몇 번째 곡일까요? 상현도들이라는 곡을 할 거예요.
자, 제가 노면을 했는데,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연주하다 이렇게 살짝 만지죠. 요거 아까 뭐라고 가르쳐 줬는데, 기러기, 발같이 생겼다 그래서 안족. 근데 저희는요, 봐요. 뭐예요? 어머나. 이 안족이라는 애를 마구마구 움직이면서 조율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연주할 때 제가 자꾸 움직였죠? 왜 그랬을까요? 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연주자들이 연주하다가 만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살짝, 왜? 이게 현악기다 보니까 줄이 늘어날 때도 있고요. 또는 이 안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연주하다 보면은 막 움직여요. 봐요. 너무 쉽게 움직이죠? 보세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때 음이 살짝 내가 조율을 다 해놨는데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연주하다가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법을 볼까요? 저 오른손 봐주세요. 보통 가야금은 우리가 이렇게 뜯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악이란 애는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또 내지는 밀어서 이런 연주법을 하고 있고요. 오른손엔 그당 왼손에는 많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악을 조금 아까 해봤는데요. 이건 우리 애기 거지만 굳이 설명을 빨리 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얘는 뜯을 때 이렇게 이렇게 뜯는다는 거죠. 정확히 돼버렸네요. 여하튼 뜯는 게 이러한 뜯거나 이렇게 튕기거나 이런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확 가야금 옛날 3세기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야금. 얘는 애기 거고 사실 실물 사이즈는 이렇게 크지만 이 악기는 19세기부터 있었던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야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 하나 이렇게 생긴 가야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게 생긴 가야금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옛날 가야금 소리가 어떤지 다시 한번 들려보고 저는 그만 연주할게요. 조율하는 거예요. 다시 연주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요. 연주 잘 들으셨어요? 가야금 굉장히 소리가 묵직하죠? 튼튼해요. 그래서 그러한 가야금 연주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백제 때는 어디 갔나? 백제. 백제. 백제에는 어떤 악기가 있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백제에서는 내 악기 이름이 뭐야? 이런 말은 없었지만 여하튼 이렇게 횡적이라고 그래갖고 적이라고 그래요. 그 관악기를. 요것은 종적. 그러니까 종으로 부는 관악기. 횡적은 횡으로 부는 관악기. 그래서 횡적이라는 것이 백제 때 있었는데 그 악기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이 되죠. 그래서 통일을 되면 통일신라로 와요. 통일신라에 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삼현, 삼죽 이런 말을 해요. 삼현은 세 가지의 현악기, 삼죽은 세 가지의 관악기를 얘기하는데 삼현은
조금 아까 봤던 거문고, 또 제가 연주했던 가야금, 그리고 지금은 연주 안 하지만 향비파라 그래갖고 마치 서양 악기의 만돌린처럼 뭐 이렇게 연주한다던가, 기타처럼 연주한다던가, 그런 식의 향비파가 있었어요. 그치만 오늘은 사라졌죠. 오늘날에는 저희는 연주를 안 해요. 그래서 삼현이 있었고, 삼죽이라고 하면은 대금 해서 아주 큰 악기, 대금, 중금, 중금은 사이즈, 미들 사이즈예요. 중금, 소금, 짧은 거, 소금. 이러한 악기들이 통일신라에는 대표되는 악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문고와 가야금과 또이 횡적과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어울려져서 그 통일신라에 와서는 삼현 삼죽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 들어볼 악기는 대금일 거예요. 자, 대금 그 우리 조교 선생님 모셨거든요. 어떻게 연주하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대금인데요. 지금 곽은하 교수님께서 이 악기가 통일신라 시대 때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 삼현 삼죽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기는 삼죽 중에 가장 큰 악기인 대금이라고 합니다. 대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큰 구멍이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구멍,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또 하나의 구멍이 있고요. 이 구멍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대금은 우선 이렇게 가로로 부는 횡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입술에 대고 부는 취구. 그래서 이 취구는 대략 한 4분의 3 정도를 가리고 연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취구에 대고 손가락을 대서 막는 지공이 있어요. 지공은 6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칠성공은 대금을 처음에 만들 때 대나무로 만들게 되는데요. 맨 처음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니까 이 악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그러니까 이 칠성공이 악기의 음역을 만드는 지공, 그리고 치구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 지금 얇은 막으로 막힌 구멍이 있는데요. 이게 대금에서 가장 특징을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막고 있는 것이 갈대의 속잎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얇아서 이렇게 하면 뚫려요. 근데 이것이 제가 김을 불때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젖게 되면 굉장히 대금 특유의 소리가 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청소리 먼저. 그러니까 청이 그냥 상태에서 있을 때의 소리는 이런 소리인데, 청이 굉장히 많이 젖었을 때의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뚜껑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이청 뚜껑에는 파름이라는 그 한자가 써 있어요. 이 파름은 국악기를 만드는 재료 8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연주를 해드릴 건데요. 연주하기에 앞서서 제가 손가락을 짚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손가락을 다 떼면 중이라는 음이 나요. 그다음에 하나씩 차례차례 내려가면 고, 대, 황, 무, 남, 임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창성곡입니다.
배금 어떻게 보셨어요? 악기는 예쁘게 생겼는데 소리는 참 크죠? 그리고 대금의 독특한 것은요, 우리가 서양 음악에서는 플룻이라든지 오보 같은 것, 이런 관악기들을 보면은 소리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데 대금 악기는 약간, 아주 독특한 소리가 나네. 왜 그랬어요? 설명 들었으면 기억하시죠? 청공. 청공이라는 것이 있어서 얘네들이 바람이 가면서 마치 얇은 막을 갖다가 치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소리가 나죠. 아마 이렇게 청공을 붙이는 악기가 과연 세계에 몇 개나 될까 싶어요. 매력 있는 악기예요. 우리나라 악기예요. 뭐라고요? 대금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갔나요? 우리가 통일신라에서 3연 3죽해서 대금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에서 가는 것이 여기 살짝 건너뛰고 여기로 갑시다. 왜? 여긴 아주 짧은 순간이거든요. 어디로 갔어요? 고려로 갔어요.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악기가 있었을까? 어떤 음악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통일신라 때 사실은 중국에서 그 스님들의 음악, 범패라는 것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악이라고 해서 당나라 음악도 들어왔었어요. 그렇지만 고려 때 가장 중요한 음악은 뭐냐면은 아악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아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악이라는 음악은 현재는 주로 제사음악에 쓰는 거예요. 제사음악에 쓰거나 또는 뭐 연향악이라고 해서 중국, 그러니까 궁중의 파티, 파티하는 데 쓰는 음악인데요. 그 아악이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악기가 많아졌어요. 언제부터? 고려 때부터. 고려 때부터 악기가 참 많아졌거든요. 그때 들어온 악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책을 준비해봤어요. 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편종이라는 악기예요. 편종은 그 뜻이 뭐냐면요, 편은 엮었다, 매달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배를, 종을 엮었다라는 뜻이에요. 몇 개를? 16개를 엮어서 만든 악기가 편종이에요. 그 다음에 편경. 그러면은 편은 무엇을 의미해요? 편은 엮었다. 무엇을? 경을. 경은 뭐예요? 돌이에요. 그래서 돌을 16개를 엮어서 매달아 놓은 악기가 편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할 때 쓰는 악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큰 북도 있고요. 또 이것은 축이라고 해서 음악에 시작하는 것을 알려줘요. 축, 궁, 궁, 궁 이렇게 치는 거예요. 리듬이 그래요. 그래서 축이라는 악기도 있고 이거 뭘까요? 이거는 그 악은 주로 연향악에 썼지만 오늘날에는 제사 음악에 많이 써요. 그래서 제사 때는 밤중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주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지휘자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깃발이 있어서 깃발을 세우면 이렇게 들으면은 음악이 시작하고 그 깃발을 뉘우면은 음악이 끝나고 해서 이런 깃발도 있었는데 악기도 아닌 것이 악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설명합시다. 오, 지금 호랑이 핸드에 백호예요. 흰색 호랑이. 얘를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은요, 음악이 끝나요. 그래서 축이라고 했던 아까 그 상자를 연주하면 음악 시작하고 얘를 연주하면은 음악이 끝나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악기, 장구, 박, 또 이러한 악기, 많은 악기가 들어왔어요. 언제? 고려 때. 그래서 고려 때는 굉장히 악기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악기를 다 연주할 수는 없고요. 아마 큰 합주 그럴 때 들어보면은 아 저런 소리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고려 다음에는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 다이나스티 해갖고서는 정말 조선은 유명하잖아요. 조선 500년. 그럼 조선 때는 정말 한 땅덩어리 다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 때는
가장 중요한 음악이 뭐냐면, 음악적 업적은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들고 또 해시계도 만들고, 그렇죠? 굉장히 한 일이 많아요. 그 왕이 우리한테 한국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남겨주신 거는요, 박연이라고 하는 음악가이면서 또 신하이죠? 박연을 시켜서 우리의 음악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거, 우리 악보 만드는 법을 정리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악보가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쓸 수 있을 만큼 명료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간단한, 우리 한글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글 배우는 거 참 쉽대요. 알아서 본인이. 왜? 소리 나는 그대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음 모음 합쳐서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네, 세종대왕이 악보를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어머, 이게 네모 칸이거든요. 네모만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뭔데? 그게 무슨 악본데? 라고 하겠지만, 이 안에, 중국 한자죠. 그렇지만 옛날 악보니까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글자 하나 있고 빈 공간 있고 또 글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네모가 한 박이에요. 황중어, 글을 읽으면서 음이 생성됐네. 즉 여기 있는 글자들은 다 음을 나타내요. 제가 노래해 볼게요. 황중무 임중중황 대황, 이렇게 읽는 거예요. 편하죠? 중임중황 중중중황, 이런 식으로 음악을 잘 박자를 카운트할 수 있게끔, 셀 수 있게끔 세종대왕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까지 쓰고 있는 악보를 잘 만들어줬다는 거. 악보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줬다는 거. 이거를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운물정자 있어요. 한자 중에 네모나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자 가운데 글자를 써서 넣는다 해서 정간보예요. 정간보라는 이런 악보를 쓰고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오선보를 써요. 여러분들처럼 서양 악보를 쓰긴 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악보였고, 오늘날에도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는 우리는 이 악보를 보면서 연습을 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선에서 또 많은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남북이 분단됐죠? 분단됐는데 그 전에 분단됐기 전에 우리 음악을 살짝 볼 것 같으면 태백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산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말도, 그리고 말은 물론 음악도 서로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부지역의 음악은 자기네들끼리 막 발전을 하고 서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중심의 음악이 연주되는가 하면은 이쪽 아래쪽에 남도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전라도 쪽의 지방이 또 음악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황해도 북한 쪽에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그 다음에 제주도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음악은 남북 분단된 관계로 주로 이 아래 음악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의 어떤 색깔 또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지방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같은 아리랑이라면 그런 노래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히히히하 해갖고, 성음이 다르죠. 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거 하면은 이쪽에는 어떤 아리랑, 약간 구슬픈 태백산맥이니까요. 산속에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도 맘대로 못 나가고요. 한번 어디 가려면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펼쳐지기보다는 조금 외진돼서 힘겹게 노래가 불려지는 그러한 좀 서글픔이면 한오백년 같은 거 있죠. 그런 노래들이 다 이쪽 동부 지역의 음악이에요. 그런가 하면 같은 동부 지역 음악이어도 이쪽 부산 쪽으로 가면은 조금 끝자락이잖아요. 산맥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노래가 훨씬 더 편안해져.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즉 뭐냐면 그 산맥에 있어서 끝에 있으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음악이 그러한 지형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발전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쪽 이제 우리가 북한 쪽 음악은 많이 전해져 오지 않고요. 서도 소리라 그래갖고 일부가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자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그 삼한시대 때부터 삼한시대,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나뉘어지는 그런 음악까지를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우리 음악이 그랬구나라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문고, 또 가야금, 그리고 대금 셋이서 연주를 하면서 이 수업을 마칠 거예요. 우리가 연주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나, 또 어떤 소리가 나나 잘 들어보시고 다음에 실제로 공연을 가서 보거나 그럴 때, 아, 나 저거 봤어. 나 저거 지도에서 거기 그래 고구려, 응, 신라, 백제, 이랬을 때나 알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